한 명 더 뽑았습니다. 와! 와!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와! 와! 아, JTBC 뭐야? 우리 어디 시즌 들어가요? 왜 조수예요? 대박 났나봐. 지수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조수 8명이야? 감독님도 모르십니다. 모르시고. 아니, 이거 좀 심하잖아! 야, 단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쟤네들 생각은 그냥 다 버리세요. 나는 내 마음이 든든해 지금. 어쩐지 저기 세 명 자리 갖다 그래, 자리가 세 개 비어 있길래 설마 했는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담 없다 진짜 좋다. 자, 한 명 투수입니다. 투수 여덟 명이야? 야 이거 예상을 못 하겠다. 누구야? 대학생 뽑은 것 같은데.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유튜버! 유튜버네! 진짜!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네! 진짜! 유튜버! 에? 와! 대박이다! 유튜버! 유튜버! 아니, 최강야구 이제 조회수 올리려고 유튜버! 뭔데? 150 유튜버! 150도 유튜버! 뭐야? 유선순인데 150인데? 아, 150 말이 돼? 최근에. 아, 맞춰 올라가겠네.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대박 올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춤 한번 주세요. 자, 그 자리 앞에서. 117에 춤을. 앉으세요. 해운대 바람개비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26살 선성권이라고 합니다. 비록 전문적으로 야구는 배우지 않았지만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올라온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전. 일반인이야. 자, 선성권 선수는 엘리트 야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경력은 농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요? 농구 동아. 와 사회인 야구를 했습니다. 본인이 야구 배운 분이 어디서 배웠어요, 그럼 야구는? 야구 여러 레슨장도 다니고 카페 사장님이랑 배팅장 사장님한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에? 카페 사장님한테 야구를 배웠다고? 카페 사장님 누구? 카페 사장님 유튜브에 그분도 비선수로 나오셨던. 네. 희강이도 카페 사장한테 배우면 150 던지지 않을까? 형 그 카페 어디야? 나도 가서 배우게. 150 던지는 거 아니야? 사장님. 저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그날 제일 빨랐고. 네네네. 뭘가 그리고 변화구로 던지는데. 네네. 거의 다 스트라이크야. 그리고 막 이거 누구선 버리지만 올해 뽑아온 4명, 5명 선수들 다 머리가 커요. 네네네. 얘도 커거나 머리가. 얘도 커거나 머리가. 그렇네. 그렇네. 뽑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트라이아웃을 하던 도중에 감독님이랑 저랑 둘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감독님이 저 선수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성권 선수는 정식 입단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육성군입니다. 스스로 증명 못하면 다시 부산 내려가시면 되고 증명하면 정식으로 입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도 정말 재밌고 그렇게 연습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야구의 꿈을 좀 많이 가지게 됐더라고요. 여기 앞에. 이거 움직이냐? 다리 이렇게. 시켜 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고쳐가야 돼. 야구로 대기하고 싶어. 네. 열심히 해서 150km를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한 명 더 나오네. 근데 이따 몸이 사기네. 와, 어떻게 이번에 저렇게. 저는 궁금한 게 비선출 출신으로 6명상에서 149 던졌다 그러는데 43. 오!
43. 우와! 오! 우와! 멋지게 한번 강한 공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축구 하겠습니다. 축구. 야구 나 허투루 했네. 24년 했는데 130 던진. 축구 하겠습니다. 축구. 얘는 어디서? 야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회냐고. 사회. 지금 이제 독립구단 지원하려고 돈 모으는 중이라. 독립구단 이제 돈을 내면서 야구를 해야 되니까. 네. 축구하겠습니다. 축구. 오, 오. 나이스. 오. 오. 1등 아니야? 와, 미쳤다. 이 힘이 모으는 이 딱 다리 올렸을 때 자세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스피드 나오는 본능적으로 힘 쓰는 거지. 본능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 커버하겠습니다. 어구. 어, 나이스. 저것도 좋더라. 그러니까. 아니 야구를 안 배웠는데 저 정도면 야구를 배우면은 잠재력이. 축구하겠습니다. 축구. 네. 어. 네. 형 근데 진짜 그림 나오겠다. 어. 그죠? 야구는 어떻게 연습해요?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부산에 전체 레슨장, 투수 레슨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코치님들한테 다 배우고 와. 혼자 독학도 하면서 선수분들께서도 좀 잡아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야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와 지금 한 5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진짜 대단하다. 앞으로 5년 하면 좋아지겠다. 앞으로 5년 하면 좋아지겠다. 앞으로 5년 앞으로 하면 5년도 하면 좋아지겠다. 최강야구 세븐? 강하게 어필 한번 하세요. 강하게. 아주 강하게. 뽑아주시면 훈련 열심히 해서 최강야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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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빠져들었어. 그러면서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승준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마운드에서 첫 타자에게 볼넷 내주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직전 타석에서 안타용한 게 유일한 피안타였고요. 아, 몰렸지? 네. 에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에이,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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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긴 하지만 이 송승진 선수 오늘 본인 역할 굉장히 잘했고요. 향후의 피칭들에 대해서 기대가 커졌습니다. 네. 수고하네.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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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이.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이닝을 끌고 가야지 생각을 하면서 던졌었거든요. 근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긴 이닝을 던지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좀 힘에 부쳤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운드예요. 오, 왔다. 아, 이건 오늘 대단한데요. 이렇게 뛰어가지. 이렇게 뛰어가. 천천히, 천천히. 선성관 선수가 올라왔어요. 아, 드디어 나오는 거죠. 집중해서 집중. 도와줍시다. 예. 아,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지 마요. 오, 한 명 더 나오네. 유식과 부산에서 온 비선출 선성관이라고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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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얘는 어디서? 야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사회 있냐고. 사회.
지금 이제 독립구단 지원하려고 돈 모으는 중이라. 독립구단 이제 돈을 내면서 야구를 해야 되니까. 네. 진을 많이 많이 바라보고. 엘리트라고 하면 이제 학교 대표하는 야구부, 농구부, 네. 축구부 이런 거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야구를 누가 가르쳐요? 부산에 이제 여러 레슨장을 이제 다 다녔거든요. 이제 지금 배팅센터 하고 계시는 그 사장님한테 좀 카페 운영하시는 그 이제 저 형님 한 분 계신데 그 형님한테 배운 게 지금 레슨장이랑 카페 사장님 배팅센터 이렇게 배우신가요? 예, 예,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최강 몬스터즈 선수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저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야구를 진짜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래도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이제 맨날 공 던지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진짜 최강 야구 트라이아웃 보고 진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진짜 이번 기회 잡아가지고 프로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누구야? 유튜버! 유튜버네! 진짜! 유튜버! 네? 와! 아니 최강야구 이제 조회수 올리려고 유튜버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26살 선성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때? 이런 느낌이야. 다리 이렇게. 비셉도 고쳐가야지. 야구로 대회하고 싶어. 바로 칠 거냐? 여기 들어오고 여기 이 옆에 지나간 게 선수 정훈이 선수 선수 비트만 보고 선수 예 천천히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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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선성원 선수는 육성 선수로 몬스터즈 입단을 했는데 처음으로 최강 야구에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회야구 대회에서 수상 경력 세 차례 있긴 합니다만. 이 선수는 어디 고등학교 야구부 일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없어요. 와, 자, 데뷔전, 데뷔전. 와, 엄청 긴장되겠다. 진짜 내가 긴장된다. 최강 몬스터즈의 네 번째 투수 선성권입니다. 마운드 오를 때 솔직히 눈물이 좀 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선수의 노력은 감동입니다. 그 꿈이 오늘 실현됩니다. 140? 와우.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좋은데? 제구가 이제 되는데요.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저 일반인 선출이, 아니, 비선출이 30초만, 40초만 던지면 제구 되는 게 쉽지 않아. 자, 우리 저 주자 바꿀게요, 우리도. 원아웃 주자 성공. 타석에는 이충은 중심 타선을 상대합니다.
본인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그 투구가 마운드에서 시작됩니다. 아, 이 무대가 얼마나 떨릴까요? 네. 지금 몇 개월을 준비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무대. 아, 멋있게 막았으면 좋겠다. 아, 제발 자연자가, 제발. 어씨, 내가 다 긴장돼. 준비 많이 했잖아. 빼고 보여줘.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 초구! 박태수가 쏴야 돼요. 볼라볼. 내려 찍는 게 거의 미쳤네. 지금 139km의 구속이긴 한데. 와, 저 높은 타점에서 던져. 네. 보신 거세요? 야, 야구 하셨으면 이주를 가게 해.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으면 했으면 가겠는데. 박재욱의 사인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거 변하고. 나이스 볼이야. 나이스 볼. 좋아? 일단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첫 타자를 상대로 던지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 충을 잡아낸다. 네. 주자는 3루 상황이고요. 내야는 전준 준비. 가라. 가자. 투수 선성권. 볼 좋다. 볼 좋아. 번트 자세. 야. 번트 자세 번트를 냅니다. 넌 투수 잡아서 1루로 아웃카운트를 늘립니다. 오케이. 3루 주자는 득점, 또다시 번트로 득점하는 충함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또 성성권 선수는 역사적인 본인의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습니다. 네. 성권아, 나이스 볼! 이미 잡았을 때 홈으로 들어왔고요. 성성권도 1루로 정확하게 선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스트라이크 많이 던지면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 이제 이선호 선수의 타석이 되겠고요. 부자는 사라졌고, 타자와의 싸움. 여러 연습들을 하면서 이 선수가 이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 찬스를 잡은 만큼 모든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142km의 빠른 공. 나이스. 좋다. 이 스피드하고 상관없이 높은 네. 타점에서 던지는 회전력 쪽은 아주 묵직한 돌직. 선우야. 콩 먹는 빵. 40이 아니야. 아, 그거 좋아. 힘 제일 좋아. 보여? 힘 제일 좋아. 지금 타이밍이 완전히 늦었습니다. 돌직구가 아니고요. 바위직구. 네. 바위를 던지는 선성군. 야, 이번에는 공 높게. 카운트 원 앤 투입니다. 아, 이런 상황에 선성군의 첫 번째 삼진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집중.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성건아, 힘 빼고. 어딜 가야 성건이. 엘리트 야구, 충암고등학교를 상대하고 있는 투수 선성권입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던졌어요. 투수로서의 첫 번째 삼진이 오늘 나옵니다. 첫 삼진이다. 강 뭐야? 몬스터즈에 또 한 명의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 선성권이었습니다.
야구 추감 고등학교의 3-4번 타수를 상대로 아웃카운트 2개 그리고 4번 타자 이선호를 상대로는 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이 숨 쉬어. 예. 원상이보다 먼저 올라갔다. 예. 삼진 공 챙겨주라고 하세요, 삼진 공. 아, 손 떨고 있겠다, 막. 저게 삼진 공인가 보다. 아, 이 공인 것 같네요. 이 공이 선성원 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진 잡았던 이 공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저 역시도 이 메이저리그에서 삼진을 딱 차고 나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팀이 역전하면서 제가 메이저 첫 승을 가져갔었어요. 아, 그렇게요? 근데 오늘 선성원한테는 그런 진짜 행복한 하루가 다 왔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마운드에 선성권 선수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지난 이닝 이선우 선수를 상대로 해서는 삼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우, 소리 봐. 아니 쟤는 직구가 다르다니까. 진짜 바위라니까. 아, 그래요? 바위.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건 알겠는데 걔 손이 아프다니까. 아, 잡으면. 장관님 가만 집중! 그리고 이제 조현민인데 문제는 조현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성원과 이 대결이 좀 궁금하지 네. 않아요? 좌타자 조현민을 상대로 선성원 선수가 어떨지요? 다시죠. 초구 바깥쪽 142km의 빠른 공입니다. 호흡을 길게 쉬고 있습니다. 투수 선성권. 타석에서 생전 본 적 없는 바위돌을 던지는 이 투수를 상대하는 이 조현민. 날카롭게 돌려요. 그렇지. 전화. 날카롭게 돌려요. 오른쪽에 라인 안쪽에 한타가 됩니다. 조현민 선수는 이렇게 하지. 타구는 담장 깨지 굴러갔고요. 쓰리. 조현민 선수는 이렇게 하지 그리고 멈춰섭니다. 선성권이 처음으로 티안타를 허용합니다. 사회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는 게 나아. 그렇게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고생다. 잘 돌렸어. 예. 돌렸어. 예. 잘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성문 선수를 교체를 하네요. 네, 나이스 테이크.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너무 잘했다. 이렇게 등판의 기회를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진짜 영광이고 진짜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나 나가는 거야? 네. 아니, 뭐 좀 풀고. 안 받거나? 안 받거? 성권이요? 성권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투수가 나옵니다. 바로 손성권 선수예요. 지난번에 이 교차를 한번 했지만 입식관지에서 이렇게 많은 이 팬들 앞에서 본 적은 없어요. 이 양성을 손성권이 느끼고 있습니다. 와, 딱딱 넣는다. 미치겠다. 보자! 성권이 얼마 떨릴까? 아, 잘 던져라.
좋습니다. 마운드에서 선선거는 중간대의 첫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144km의 빠른 공. 오늘 경기 가장 빠른 공입니다만 존을 벗어납니다. 다 피처 좋다 지금. 타석에 김태훈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대현 선수의 공에도 안타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야나부를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노? 141km의 빠른 거. 왜 골인데? 멀리 빠져. 긴장하면 공이 뜨나 보다. 팔이 안 나오니까 힘들어서 그랬어. 깊숙하게 갔어요. 풀카운트까지. 아직도 풀카운트입니다. 침착하게 조금 더 낮게 던질 필요는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이 상황이시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아이고, 얼마나 긴장될까. 다리 등고해! 성건아, 다리 들어! 편하게, 편하게! 아, 진짜 기분 이상하겠다, 성건아. 성건이 혼자 지금 혼자만의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 플레이오프 하고 있어. 혼자 한국 시리즈야. 제발. 까라고 파울입니다. 아, 이 김태훈 선수 이 끔찍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한다. 좋다, 성공해. 좋아. 야구가 고픈, 야구가 절실한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제발. 김태훈과 선성범. 박주현입니다. 아, 이 대결도 재밌겠네요. 오늘 홈런과 안타, 볼넷 세 번의 타석 모두 루상으로 나갔습니다. 강건아, 자신 있게. 와! 멍하니가 어디 살려나 멍하니가. 선성권이라는 이 선수가 알려진 유튜브에서 이제 150 넘게 던지면서 화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스피드보다는 너클커브가 정말 뛰어나요. 다시 또 변화고. 도가니가 또 어디 가져갔다 이거. 와, 대박이다 대박. 아니 이게 직구가 이렇게 날아오다가 커브가 이렇게 떨어진다. 직구 던지랑 똑같잖아. 와. 하나 치노. 선성범. 오, 빠르고. 오, 순수적 파울이에요. 아, 나이스. 야,
잡혔다, 잡혔어. 잡혔다, 이제. 잘 던지네. 하나 심어, 하나 심어! 더 심어, 더 심어! 투심도 똑같아, 이대현하고. 자, 형님, 투심, 투심. 오늘 몬스터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타자 박수현. 그 어떤 투수도 박수현을 못 잡았거든요. 천성곤이 처음으로 아웃카운트 처리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입니다. 와, 높게 뜨면서 이승문이 계속 가요. 183m 빠른 공입니다. 와, 와해라 많이 못다 애가. 낮게 더 낮게. 힘으로 눌러 힘으로. 멧돼지 패스트 볼로 가라. 인싸 인싸. 그만 돼지. 아, 못 맞는 공이에요. 이용구 선수가 마운드를 방문합니다. 너무 지금 힘으로 던지냐. 어? 차분하게 던져, 차분하게. 네. 지금 세게 안 던질 때가 변화가 더 잘 들은다. 지금 삼진 잡을로 세게 던지니까 지금 뒤로 나오는 거잖아. 네. 어차피 점수도는 돼. 어? 밑볼 다시 있게 던지란 말이야. 네. 어, 노랑진이 했던 것처럼. 네. 알았지? 네. 주자는 1루 1루. 그리고 1번 타자 이심액입니다. 타자 심액이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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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성공해. 가자, 가자.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처음 나가고 지금 잘하고 있어. 결과가 안 좋다고 그러면 이제 몬스터즈는 이 투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성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아웃카운트를 잡고 못 잡고에 따라서 이 본인이 더 던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차고! 왼쪽에 스파이크입니다. 143km! 변하고 바깥쪽 빠집니다. 카운트는 원에는 낮게 던집니다. 두 볼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은 꽉찬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투투 카운트. 멈쪽은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또다시 풀 카운트. 멈쪽에 처음부터? 바깥쪽인데 몸쪽으로 온 것 같아요. 네. 이 볼 하나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하게. 우리한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한구입니다. 네. 가자, 가자!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성공해, 성공해, 성공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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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잡아라. 마음을 담습니다. 선성돈의 공입니다. 아. 높게 가면서 결국 볼넷! 뛰어내. 아. 성근아. 왜 카드야. 이렇게 라운드에서 결국은 4-4-9 세계로 말로의 위기를 내주고 맙니다. 김성근 감독이 마운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 올라간다. 참 오늘 이 긴장되는 이 상황에서 올라와서 참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좋은 경험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예. 아쉬움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관중분들이 계신 앞에서 투구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또 먼저 공 주는 거 아이가? 저 막 가기 내려오기 싫어서 제가 먼저 공 주는 거 아이가? 야, 공 아니다, 아니다, 공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야, 공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가야죠. 예. 예.
아니야. 시간이나 빨라고. 왜 지가? 아니 모르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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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올라가니까. 피칭 거 하는 거 같이 예. 뒤에 퀵을 해가 빨리 던져. 예. 안진 잡을 생각하지 마. 예. 알았지? 예. 오케이. 가라. 오케이. 가라. 다시 건넸습니다. 김성근 감독이요. 선성권 선수에게 또 한 번 믿음을 줍니다. 타석에 김동규 선수입니다. 과연 김성근 감독의 믿음 결과로 나타날까요? 들어왔습니다. 142km. 잘한다. 잘해. 김동규와의 승부. 좋아, 좋아, 성공해. 골 좋다. 몸쪽 143에 빠른 거. 해도 돼. 하우스인대로 다 해, 하우스인대로. 여기서 말로 홈런 맞아도 역전칩니다. 편안하게 투구할 필요가 있는 선성권이에요. 오, 깨끗하게 높게. 아우. 손만 낼게, 손만 낼게! 사실 이제 커브를 써야 돼요, 지금. 네, 이 커브가 아주 좋습니다. 야, 쉽게 안 온다! 쉽게 안 온다! 지금 독립리그 타자들은 기다리거든요. 아, 몸쪽에 또 기다려요. 공 빠집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성원이야, 괜찮아, 괜찮아! 성원이야, 천천히, 천천히! 이런 마운드에서 투구하기 위해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선성권입니다. 높은 코스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밀어내기 볼넷. 이렇게 4-4-9 4개를 내주면서 한 점을 실점합니다. 스코어 11-4가 됩니다. 스코어 제가 올라가요? 올라가네요. 네. 네. 자, 결국 유희관 선수가 마운드 방문이고요. 됐다. 됐다. 결국 잡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그러나 그 삼성군의 시작에 많은 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 순간은 진짜 가슴 진짜 가슴 깊숙이 새기고 힘들 때마다 이제 팬분들께서 응원 보내주시고 감독님 선배님들께서도 이제 믿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신 것처럼 진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식 선수가 일단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머리 잡고 떠? 네. 힘으로만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는 점수차 많이 나고 주자 있을 때는 슬라이스 스텝을 빨리 안 해도 돼. 아, 예. 어차피 도로 안 하고 뭐 저 좀 한데도 다리를 좀 높게 올려갖고 와인드업하고 비슷하게 해서 던져야지. 그래야지 예. 밸런스가 안 무너지지. 계속 이래갖고 빨리 하려니까 다 나간다. 이거. 점수 차이가 뭐 이게 도루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차피 11대 3에 말루잖아. 예. 그럼 좀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따라락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냐. 그랬으 오늘 와, 감동이었는데 진짜. 형아, 지금도 감동인데. 잘했어. 예. 화이팅, 화이팅. 이게 꾸미가 3시가 쉽지? 여기 들어가게 주고. 막아줘야 돼, 방금 올라간단 말이야. 빨리 응원해야 돼. 잘했어, 화이팅! 그리고 이제 정현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어, 나팔, 나팔, 나갔다, 나팔! 현수야, 제자 많으니까 아웃 카운트 빨리빨리 늘린다고 생각해. 힘들어하지 말고. 네.